사각날로 돌았을 때 커팅력은 정말 엄청났다. 그래가지고 아까 내 팔뚝만한 것도 한 방에 딱 잘랐다. 이야, 일단 오늘 첫날 반부메랑 날 실전 테스트 합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60점입니다.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이 반부메랑 날 실전 테스트입니다. 거의 부엌 칼보다 더 번들번들합니다. 잔목이 있기 때문에 사각날 포수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갓길 깎을 때는 반대로 이 부메랑 날 포수를 하고 두 개 다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야, 이 무시무시합니다, 가시가. 그리고 이 굵기 한번 보십시오. 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죠. 이런 걸 한 방에 반 부메랑 날로 날렸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 앞쪽으로 하면은 잘 안 나가는데 뒤쪽으로 하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팔뚝만큼 굵은 거는 이걸로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성능 테스트, 커팅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쳤는데 딱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팔뚝만 합니다. 이런 거는 이걸로 치면 안 되고 둥근 톱날로 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극한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죠. 에헤이, 이렇게, 아, 가시가 그냥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박힙니다. 반대로 부메랑 날로 쳐보겠습니다. 측면굴 같은 거나 부드러운 풀 칠 때는 반 부메랑 날보다가 부메랑 날이 더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각날이었고 이번에는 부메랑 날로 칩니다. 잔목을 치기 위해서는 줄라르 길이를 칼라르 길이가 같거나 좀 더 짧게 해가지고 RPM을 충분히 올리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부메랑 날로 일로 칠 때는 이런 잔목이 아닌 주로 칡 같은 거 정리할 때 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둥근 톱날은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거 자르는 건 가능한데 칡을 정리를 못합니다. 한번 보시죠. 칡을 저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줄날 빼고 정리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좀 RPM을 높여야 됩니다. 방금은 이렇게 R로 젓는 부메랑 날로 쳤습니다. 잔목 잡을 때는 불리한데 안에 돌 같은 거 안 그러면 나무 그릇지게야 탁 받쳤을 때 훨씬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이 줄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뽀사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뽀사가지고 그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줄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굵은 건 사각날, 엄지손가락보다 가는 거는 부메랑 날. 반대로 뒤집으면 되거든요. 끝!